안녕하세요. 6월 27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하루 종일 덥고 습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해수욕장, 다대포의 변신. 다대포가 생태해수욕장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먼저 보실게요. 그러면은 다대포해수욕장에 데크를 통해서 그 풍경을 살펴보는 그림인데요. 여기 데크를 설치한 이유가 주변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존하니까 작은 개들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심지나 혹은 기존에 있던 해수욕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풍경이죠. 이게 자연보건 프로젝트라고 해서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사업이 결실을 맺은 건데요. 갯벌의 달랑개나 염랑개가 출몰을 했고요. 청정수역에 사는 잽첩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녹조가 발생한 광안리와 상당히 비교되는 풍경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볼게요. 몇 년 전까지 여기는 육지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억 원을 투입해서 10년 이상 진행된 연안정비 사업이 성과를 냈습니다. 사하구는 2008년부터 모른대 서쪽 해안가에 낙조분수와 해변공원을 만들고 갯벌 생태계를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다대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갯벌을 갖춘 해수욕장이기 때문에요. 수년 전만 해도 이쪽은 상가 주택가에서 쏟아나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김향희 자연환경 해설사는 탐방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생물 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90% 이상 회복됐다고 그러네요. 거의 회복이 된 거네요. 다대포를 찾는 사람들도 갯벌 생태계의 놀라운 변화에 크게 만족한다고 합니다. 다대포의 해수욕장은 낮에도 풍경이 멋지지만 밤에도 상당히 멋진 풍광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꼭 가봐야 될 장소가 됐습니다. 뭐 10년 전만 해도 이런 평가는 상상하기 힘들었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자연 회복을 한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다만 걱정인 거는 최근에 이제 다대포 해수욕장 역도 생겼잖아요.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찾아들 것 같은데 그럼 주변에 해안가에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저 그런 해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렵게 300억 원이나 투자해서 복원했던 생태계도 다시 망가지겠죠.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1인 가구 50만 명 전수조사. 50만 명이나 전수조사 한다고 그러네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까지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 가구만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시에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홀몸은행 같은 경우는 매주 안부 확인도 한다고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인 가구는 50만 328세대다. 전체 인구 중에서 14.1%에 달하죠. 7명 중에 1명 정도 되겠네요. 1인 가구 중 6만 4,989명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정기적으로 복지사들이 방문해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지내는지 생활환경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시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는 1인 가구의 방문을 두드려 응답이 없으면 되돌아왔다. 앞으로 전수조사에서는 몇 자를 찾아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 경찰,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을 뜯어가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이 시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0만 가구는 부산 총 가구 140만 가구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세 집 중에 한 곳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중에 인기척이 없으면은 문을 뜯는다는 건데요. 50만 명 중에 그런 가구가 안 생길 이런 보장이 없고 꽤 많이 생기겠죠. 뭐 아무리 고독사를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무가내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절반 여경 자체, 상담 장소도 교내 원칙. 예, 부산 경찰 성파문 1년이 지나서 한번 되짚어본 기사입니다. 보면은 전담 경찰관이 52명에서 61명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자 중 82%로 높였다고 그러고요. 대신 학교폭력 피해 사실만 면담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계산체계도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에 일산 SPO는 한동안 적잖은 속살이를 했다. 한 SPO는 일부 경찰관의 일탈 때문에 경찰 조직이 흔들렸다 라고도 하고요. SPO가 경찰 인력 낭비라는 불만을 가진 경찰도 많다고 합니다. 경찰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교육의 영역까지 경찰이 담당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한 경찰관 같은 경우는 학생과 친분을 쌓지 않으면 SPO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사가 있는데 이 경찰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성추문이 불거졌을 때 SPO 제도,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컸습니다. SPO가 생겼을 당시와 비교해서 학교폭력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제는 어찌 보면은 개선장군이 됐는데 교육의 영역을 학교로 다시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죠. 반면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계속 늘리는 걸로 봐서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 같네요. 뭐 아무튼 다시는 성추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제신문권 용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